저는 이번에 에너지 관리 기사에 합격한 학생입니다. 현재 열병합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보일러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필기부터 실기 합격까지 겨울부터 준비하여 딱 6개월 소요되었으며 제가 전기공학 전공이라 새로 공부하는 이론이 많아 마냥 쉽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. 직장과 병행하면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퇴근하고 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.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하려는 계획을 세웠고, 그 계획을 지키려 노력했던 것이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. 오프라인 수강은 오후 가는 시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느꼈고,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열역학, 연소공학, 열설비 설계에는 다양한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, 이러한 문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셨고,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때 교수님이 풀었던 것처럼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 문제가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. 이런 공식을 따로 A4 용지에 적어 저 스스로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필기 시험 전날에는 요약본 강의 한개 올라와 있는 영상 보면서 다시 이론 공부하고 틀렸던 문제 위주로 학습하였습니다. 실기 시험 전날에는 최근 기출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마무리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.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문제 해결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이론은 한 번씩 다시 공부하며 A4 용지에 자기 자신만의 정리를 하여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 후에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고 막히는 부분은 교수님의 풀이 방법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왜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기간을 세워서 언제까지 자격증에 합격해야겠다 계획을 세우되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롭게 공부하면 자격증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,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